세션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에스터 목사님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그 질문 응답 Q&A로 이제 이걸 하실 텐데, 그런데 그 주제가 그 영적인 기도, 그 특별히 그 방언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더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에서 주님이 꼭 그 강조하신 것이 깨어있으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면서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깨닫고 그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제 그 군사들에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오후에 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예. 예, 아무나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탄이 오는 거 무척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다 제쳐놓고 여기 오신 분들을 주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뭐 어떻게 사탄이 공격을 하냐면은 자꾸 하품 나오게 졸리게 생각이 딴 데 가 있어. 아, 내가 지금 어디 세일하지? 어디 크리스마스 세일하지? 뭐 이런 것으로 자꾸 그럴 때는 고개를 흔드세요. 고개 사탄아 저리 가라고. 정말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예민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훈련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더 집중할 수가 있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럼 내가 여태까지 그 온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또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사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더 강하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에스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공간은 부여롯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안에 고통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신음이 내 심령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도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소서. 주님의 탄식이 내 안에 울려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껏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가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있을 때 피를 쏟고 저 죽어가는 양을 어디 할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양들을 누가 이끌어냈고 넓은 길로 가며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누가 건져냈고 라고 하시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것만을 주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지,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지 아직도 내 눈이 흐려 있습니다. 내 귀가 흐려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겼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어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없을진데, 주님과 합한 마음이 없을진데 어찌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서 신부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오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하나님 녹여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알려주시고 주님 시선과 주파수를 맞추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 어제 사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성교회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조금 느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 악령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파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신부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오늘 3시, 7시 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전혀 말씀을 주질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딱 저에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의 눈이 무엇 때문에 열렸냐? 너의 영의 귀가 어떠한 통로로 열렸느냐? 너의 영의 코가 어떻게 열렸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 영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에 의하여 영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하여 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의 귀.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영이 민감하고 깨어있어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이 귀로 듣는 것처럼 마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코가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어둠이 장악한 그 곳에 가면 구역질이 나요. 코로 흉측한 냄새가 나요. 어느 공간에 딱 갔을 때 저는 막 구토가 납니다. 구토가 난다는 것은 냄새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냄새, 흉측한 악한 영들의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올 때 아, 이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자녀야, 피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코가 열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다 닫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너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어떻게 할 때 강하게 열렸느냐? 하나님이 너의 입술을 잡고 영의 기도를 시작할 때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기도. 오늘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상담 방언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모든 신앙적으로 돌파가 필요했는데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한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영의 입이 열렸을 때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코가 함께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을 좀 틀어주시면 더 저희가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많이 찾을 텐데 좀 순간순간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앉아있을 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육성의 말로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랬냐면, 야 이제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 성도들에게 쫙쫙 불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쫙 임했던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그 시간이 딱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구약의 시대 증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 떠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 마지막에 주가 다시 오신다. 이 66권은 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너의 보혜사로 함께하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너희를 인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심판의 날 예수 재림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든 120명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통치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의 귀, 영의 눈 다 열려요. 여러분의 입술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통치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이니까 찔림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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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점심시간에 어떠한 얘기를 나눴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나눴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셨습니다. 아니 세상 돌아가는 경치, 경제 어디 세일이 몇 퍼센트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처음 주셨을 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행했던 것이 그들의 입술을 잡은 거예요. 방언으로 주문. 방언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방언은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성대를 잡고 입술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입술을 통치하기 위해서
것이 말을 잡은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대인 방언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방언이 임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예루살렘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그 방언을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을 대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처음 임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입술을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언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 너의 입술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 불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 정지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란 마음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입술을 잡고 하나님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방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비밀이에요. 이 공간에 있는 분들 이제 방언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영의 기도니까. 여러분 중보의 영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중보의 영. 결코 육성의 언어로 뚫을 수 없는 장벽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뚫을 것입니까? 입술을 주님께 통치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예요.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방언에 대한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 방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랄랄랄라 디디디디두두두 이럴지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진리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여러분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영에 계신 성령이 내 입술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니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나는 못 알아듣는 걸 왜 하는지 몰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한 오묘한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시겠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다가 포기하고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 너부터 알아듣지 못해. 네가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랄랄라 디디두두두두 하지만 너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 너의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야. 너의 어려움, 너의 고통, 쓸쓸함, 외로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너의 고통,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방언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냐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 한다는 것.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올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 다 하시죠? 방언 다 하시잖아요. 이곳에 방언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약 세 방언을 바꿔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한 두세 명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강하게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모하시잖아요. 너무 사모하시고 지금 바라되길 원하시잖아요. 계세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우리 집사님 안에 있어요. 보여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집사님이 방언 통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손에 딱 집사님을 보이면 너의 입술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세상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냐?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죄송해요. 저는 떠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감동 주신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 집사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냐면 제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너의 입술의 주님이 누구냐?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세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고 강력하게 은사를 사모하세요. 고기 끄덕끄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혼적인 생각이 장애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계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맞는가 보다 더 내 생각이 투영될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주신 감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싫은 소리 자도 내 자녀의 딸의 심수를 외면치 않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할 때마다 따라 왜 이러니 말하지 마. 너의 입술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 안에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푹 뚫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입술에서 탁탁 화살이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들. 근데요. 영적인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이 딱 나가면요. 그 영혼을 살려요.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혹시나 나거나 혹시나 어둠이요 권세가 있게 탁 나갈 때 그럼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 혀에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독이 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순간에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120문도에게 입술을 잡아버린 거예요. 독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일만 말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혀가 또 중요한 건 세치요. 사람을 죽여요. 또 살려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실제로 육의 눈으로 보신 분. 기도를 하다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 한명한 성교사님하고 얼굴과 얼굴 대면하듯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 없어요.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은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3시간 따랑 나랑 얘기했다.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데 뭐 천사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령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때로는 천사들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천사 얘기만 한다면 그건 약간 광명의 천사로 인하여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우미로 천사가 오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언어적 교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육체로 대면하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언어적 교감을 우리에게 터주길 원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첫 번째 방언을 통해서 언어적 교감을 트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언을 주는 이유가 야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이 내주하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자녀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구로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어떤 통로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입술, 말로 여러분에게 방언을 어떻고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랑 언어적인 교감을 이루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탁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영을 깨운다. 일어나 깨어나. 죽어있는 영, 잠자고 있는 영을 성령께서 내 안에 탁 들어오시자마자 깨우는 거예요. 아기를 깨우듯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입술을 딱 잡고 이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방언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에서 제가 성장하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마다 성령이 말하게 할 때 여러분 영이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많이 말하다 보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투영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딱 결론 내린 거.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요.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수다쟁이. 정말 수다쟁이. 하나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욕기 33의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지 몰라요. 영이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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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으로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대화의 도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기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영을 깨워서 막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 영을 깨워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도구로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육성으로 그냥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 10분 넘게 하는 거 힘들어요. 30분, 1시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기도, 방언을 선물로 받으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기도로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한테 나는 하루 종일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기도만 하고 싶어 그래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의 자리로 앉을 수 있어요. 고린도 14장 2절에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고 내가 순종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방언 기도를 선물을 받고 방언을 받고 정말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는 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분이 순종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하는 거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해 기도해 기도해 이 마음 주시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방언은요 놀라운 기도예요. 방언은요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이나 집회 사역을 많이 하니까 또 방언 통변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국말로 들려요. 죄송해요. 막 한국말이 막 들려요. 그냥 알아주는 거 영어로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도 저 구석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입만 딱떠덕이고 방언을 해도 그것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남편이 너무 힘들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영어로 느끼니까. 눈으로 보는 영역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민감해져서 그 딸의 상황을 나한테 알려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중부의 깊은 영역에 가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보면 하나님 영으로 그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끝없이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방언에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모든 이 성령의 은사들, 모든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코까지도 열어주는 열쇠예요. 활성화되는 열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요.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꿈을 꿀 때도 선명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나면 뭔가 영적으로 확 살아나요. 시원한 청량제 사이다 한잔 먹고 운동 한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의 귀, 영의 눈 모든 것들을 확 열어서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사역자나 뭐 성령의 임재나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물론 방언을 안는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부터 나눌게요. 제 경험담을 나눌게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방언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여러분 알아야지 아 지금 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120분도의 한 사람처럼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전에는 세상 속에 완전히 치우쳐 있었어요. 너무나 화려한 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화려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마치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도바울 찾아온 것처럼 불이 확 꽂히는데요. 방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언을 확 내 안에 불러주면서 그 다음에 열린 것이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 순간 확 열렸는데 한 달 동안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열 몇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한 달 동안 열렸는데 그것을 보고 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방언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불같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입을 내가 한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내 입을 자꾸 확확 얘기하니까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담으러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내 입을 강권해서 하나님 막 기도를 막 펌프와 막 이렇게 막 눌러대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에서 확 열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악한 영이 여러분을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 천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 성령님 내주하지 않은 사람 그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 것까지도 영의 세계에서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 영의 세계가 열린 한 달 동안 방언의 성장 단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냥 한눈에 그냥 시청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제가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낼 수 있었던 게 그 한 달 동안 보고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처음에 방언이 임했어요. 근데 내 안에 더러운 죄성들이 있었어요. 세상 속에 화려한 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평불만하고 이 모습 세상에 있던 찌꺼기들이 내 안에 계속 있으니까 방언이 막 임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영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왁 하면서 어제 황인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방언을 하는데 첫 번째 내가 애기 방언을 받았을 때 랄랄랄랄라 처음에 방언 하나님께 줬을 때 영안이 열리는데 내가 그 방언을 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을 때 그때 영적으로 공격받았던 아픔, 고통 우리 세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세 명의 자살 가운데 우리 가족이 그 가운데 얼마나 내가 처참하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안에 상처, 원망, 저주, 불평, 자살 이런 모든 죽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언이 임하는데 막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는데 내 안에 있던 이 아픔들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 안에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방언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정화시킵니다. 애기 방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올라와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불이 되어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어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가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10살 때 들어왔던 우리 아버지 자살 영안실에서 들어왔던 공포예요. 나는 그 이후에요. 20년 동안은 밤에 나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 그냥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10살 때 우리 아버지 영안실에 우리 아버지 시체를 봤는데 지옥으로 갔어요. 자살했기 때문에. 그 자살한 얼굴을 보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지을 수 없는 가장 처참한 모습. 왜냐하면 저승사자가 왔을 때 영안이 열려서 그 모습으로 끌고 가니까 그 마지막 모습. 여러분 죽을 때 남긴 모습이요. 여러분의 유언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병원은 영안실 실장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들어오는 시체를 봤어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오르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얼굴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직전의 순간에 영안이 열려요. 스테판 집사님이 그랬어요. 돌마자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스테판아 두려워 마라 그러시면서 그 영혼을 끌어갔지 않습니까? 영안
사람이 죽을 때 잔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조승사자가 옵니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마지막 최종에 가장 치열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천국 간이야 지옥 간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정말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처음부터 잘 믿고 끝까지 가면 세반직선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껴서 하면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찢기다 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 있으면 아예 천사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저승사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살했기 때문에 마지막 뒷전에 이 저승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얼굴이 막 이렇게 그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10살 때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고 20년 동안 밖에 못 나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방어를 딱 받고 막 방어를 하는데 10살 때 들어왔다. 이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와서 내가 영에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영의 세계는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아멘. 영의 세계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보는 순간, 느끼는 순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10살 때 들어온 내 안에 공포의 영입니다. 방언하는데 이게 훅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내 입을 잡고 막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숨겨졌던 어둠, 빛이 조명되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구토로 어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기침하며 떠나가라. 구토하며 떠나가라. 여러분 안에 반응 나온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토 탁탁. 하나님이 여기서 7~8명이 탁탁 구토까지 확. 그 어둠을 어찌할 것입니까? 성령님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분 어제 반응 7~8명 구토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가 누군지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받았을 때 그냥 입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내 안에 10살 때 들어온 자살, 죽음. 우리 오빠, 둘째 오빠가 자살했을 때 또 저는 또 불임이 10년 넘게 있어요. 불임 가운데 우울함, 죽고 싶은 마음. 전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때 들어왔던 것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방언으로 기도만 하는 게 쑥쑥 나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어둠이 하나 둘씩 떠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둠을 정화시키길 원하는 청소. 정말 하나님 마음 같으면 진공청소를 쑥 해서 싹 빨아내고 싶어 해서요. 근데 여러분의 한발 의지,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방언이면서 저는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게 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행복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 이것이 그냥 믿음으로 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 방언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 공간만큼. 어둠이 떠나간 그 공간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기도를 더 시키더라. 내 안이 깨끗해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참 쓸만하구나. 내 안이 더러우면요. 쓰질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도 계속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안에 정죄 판단하게끔 만드는 나의 상처를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쓴말하지 마라. 왜 판단하느냐 하면서 계속 책망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투영돼요. 어떻게 투영되냐면요. 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저 장로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저 장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 왜냐하면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기도할 합당한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깨끗한 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요. 깨끗하니까 하나님 도화지처럼 그리면 돼요. 그 사람을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 내 안이 깨끗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그 기도가 응답돼요. 왜냐하면 그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쓰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를 쓰셔서 그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방언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올라가요. 아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어둠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는 싸움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거룩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에베소 6장 12절에 싸움을 시켜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네, 화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도 대함이라. 이제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니까 방언을 통해서 정화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그 전쟁터로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둠을 우리가 공격하고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면서 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네 안에 거룩해졌냐? 그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공동체, 마을, 나라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투 방언을 주세요. 처음에는 애기방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내 안을 청소하려다가 그 다음에 영권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방언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육성으로 들려요. 아 저분은 전투 방언 아니라 능력 방언을 하는구나. 랄랄라 그냥 내 안을 청소를 막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바꿔주세요. 성숙시켜주세요. 그럼 전투 방언이라고 해요. 능력 방언. 저는요 강력해요. 제가 강력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하는 이 성령께서 강력해요.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기도할 때 강력하게 그 중국의 견고한 진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북한을 기도할 때는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그 통치자 영을 대적해서 막 두두두두두다다다다다 온몸이 떨려 땀이 식은 땀이 흘려요. 내 안에 창자가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애기 낳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잡혀져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느 도시를 위해서 경관지를 파쇄하라고 기도 제목을 줬는데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두두두두 따다다다 마치 전쟁 때에서 정말 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처럼 막 그런데 그 단계에서 확 선순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그 전투 현장을 가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지 그나마 중보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는 게 그 전에 그냥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을 뽑아내지도 못한 채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겠냐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말 이 통치자 어둠의 악한 영들 대적하며 싸워나가는데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비로소 너는 나 마음에 합한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이 성장하잖아요. 이제는요 영을 여세요. 열쇠라고 했잖아요. 영의 눈을 엽니다. 영의 귀를 엽니다. 영의 코를 열어주세요. 애기 방언할 때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계속 뭐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애기 방언도 그렇게 하다 보면 3시간 정도 하다 보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남편이 미워서 죽겠는데 교회 가서 방언을 한 3시간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네. 야 그래도 네 남편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확 이래요. 집사님들 죄송해요. 주님이 샘플로 그냥 자꾸 얘기하시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남편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지. 기도 가운데 받으시는 거예요. 애기 방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투영되면서 남편에게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방언을 막 성장하면 이제 정말 전투 방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를 성장을 시키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요 방언 통변 열리면서 아버지 마음이 그냥 확 알아줘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 인간의 세계가 여기 있다면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이 여기 있어요. 어둠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어요. 결단코 이 어둠을 뚫고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걸 아주 너무 싫어요.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가고자 나아갈 때마다 죽이는 영, 대적하는 영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발을 잡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잡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면 사건이 펑펑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의 악한 영들의 공격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들이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나름의 사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방언이 성장했을 때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이 박마이클 목사님의 중보기도 팀 네트워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부담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기 방언을 막 하다 내가 좀 거룩히 됐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북한은 이스라엘 다 주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 내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무장되지 않고 내가 방어하지 못하면 그냥 무자비로 나를 공격하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어둠에게 그냥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눌림의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혼이기.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 보이는 현상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 눌려버리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눌려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 근데 그 너머를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언을 두두두두 다다다다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빵 뚫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환경은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 말 어지럽게 하고 그렇지만 내 위에 있는 견고한 줄이 두두두두 다다다다다 능력방으로 확 뚫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통치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7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단계 이제 혈과 육에 악한 영들 대적하는 방언을 능력방언으로 성장하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의 탄식이 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합해진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능력방언, 전투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나서면요. 이제 하나님이 너 참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내 안에 합한 마음으로 오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네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무너져 버린다고요.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방언을 아우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뭐더러 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거 왜 그러냐. 제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제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들어준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미혹돼서 그냥 1단계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무너진 데를 기도로 막아섰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 너머의 단계. 전투방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단계를 넘어섰어.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탄식이 뭡니까? 희노애락이 뭡니까? 야,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 마음이 임해서 어떤 걸 볼 때 야, 정말 저 딸 정말 기뻐. 나 저 딸 위로하고 싶어. 울고 싶어. 이런 마음들. 사람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나라를 위한 마음,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중보기도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중보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보고 기도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두 번째 단계 정도 시작할 때 아, 중보기도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직도 내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가식거리를 막 내 입에서 하고 있으면 그냥 기도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기도 조금 하는 성도.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주님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도약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성령님의 탄식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탄식으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군사들을 모으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저 일을 감당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방언을 지금 막 풀고 계세요. 한동안 사도행전 시절 이후에 방언이 막 부어졌어요.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될 때 내가 그 교회를 밟고 감아 예배가 회복되라, 기도가 회복되라, 말씀이 회복되라. 사도 행전 시대에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이 땅에 회복돼야 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행전에 초대교회는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정말 그것으로 능력을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히 이제 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 사역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돼야지 주님이 오세요. 무엇으로 주님을 오시기를 예배합니까? 무엇으로 할 거예요? 목사님, 그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때가 안 됐어 라고 계속 미루시는 이유가 교회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될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교회들이 무너져간다, 돌 위에 돌아라 다 무너뜨린다. 이 신부교회마저라도 신부교회에 연결된 중고기도자들마저 이제는 때로는 눌러버리는 동관지를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뚫고 가라는 거예요. 뚫고 가서 영과 진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의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마지막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코가 열려야 되는데 그 키는 영원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입술을 잡고 영이 기도하는 방언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준 선물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알고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방언을 할 때 아 마귀 방언이야 귀신 방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질서하다. 첫 번째 애기 방언이 내 이마에 임하면요 거칠어요. 왜냐면 내 안에 영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칵칵칵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방언을 했을 때 처음부터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영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내 안에 어둠과 영적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잡고 막 한 6개월 막 계속 청소를 해보세요. 어느 때 볼 때,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경 기능을 모르셔요. 방언이 거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경찰도 거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둠하고 싸우는데, 어찌, 동생의 모습이 되잖아요. 확 싸우는 게, 방언이 그 수행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여러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축사할 때 누굴 잡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너 누구냐? 이렇게. 나는 군대이다. 예수님 나를 다 무소경으로 가지 않으시고 저 대북대로 가져주세요. 그것이 무소경인 귀신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누굴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풀고 영의 기도팀을 하는 나라 확장하기 원하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속의 역사는 마귀가 강하게 이를 잡고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십니까? 마귀가 거짓전도 사회적 거짓도 막 강하게 이를 잡고 그래서 마귀가 강하는 것처럼
나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나 과만 받았다 하고 교회를 더 지럽히는 거.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 영적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14장 13절에 바울을 말하는 대로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장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장 13절 바울을 말하는 대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어디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피곤하거든요. 나의 마음은 영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방언할 때 이 음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에 창조에 창조하는 방언이다. 야 내가 창조 창조했다. 온 우주 만물 창조했다. 아버지 마음으로 창조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조이 되면 그리고 알아치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네.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왜? 그의 영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막 영으로 방문하면서 제가 부탁을 살리고 죽음을 살리고 막 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소리를 얘기해요. 교회사는 맞지 못하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반드시 첫 번째 영원히 기도할 때 멀티를 상상하고 기도할 때 그 이상으로 방관자를 못하고 영원히 기도하셨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영의 기도에 내 마음을 맞춥니다. 계속 3개월만 흐르면 방송이 열려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방언도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그 속에 정적인 뜻이 내 안에 흐르면서 있는 거예요. 방언 통해서는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십니다. 주님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방언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지금 무엇이나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100% 성령께서 목숨을 잡고 그 사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어둠의 영을 딱 끊는 걸 방언으로 원하는 걸 알았어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는데 6개월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따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수 있어. 이해지만 6개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언으로 첫 번째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영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전하시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수고하시고 마음이 감사합니다. 방언 충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쪽에서 분들께 그런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함께 합치게 기도해라. 그렇게 아 알아들어 기도를 깨달아라.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게 영이 열렸거든요. 방언은 영이 길을 열고 영이 열어버리고 이렇게 따로 보라는 거예요. 방언을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영이 기도를 열고 방언을 기도할 때 날 알아듣지 못하지만 순간 영이 열려서 누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떠올라요. 아!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나 100% 100%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누군가 어려움이 떠올라요. 100% 맞아요. 그것이 언어적으로 풍경이 되지 않아도 그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과하고 그래서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되지 않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언어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외롭으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이런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탄식 여러분들 속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들을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종 위에 중보자 부르시네. 아버지의 눈 가로막은 중국에 있어서 배우고 누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존재와 존재 모이라 조출하 기도하라 저하로 영으로 진출하시오. 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소 한 것을 중국을 변하시지 않겠느냐. 조심하 주님의 마음 알지 못하네. 어디를 보고 계신지 하루에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흔들어서 그 길 가도다 진부로 부르셨지만 하루에 주님 가신 길 어려워 따라가지 못함으로 주님과 더 멀어져 버렸으니까 함께 가야 할 텐데 예수야 주님은 저기로 가고 있는데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마음으로 내게 가고 있습니다. 좋은 때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세상의 말을 쏟아부으며 왜 이렇게 되고 신앙의 마음을 어지럽히니까 세대와 이스라엘로 기도할 자가 누구냐 저거 참감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마크 호지의 눈이 그곳에 있다 그마크 내가 간대로 그대로 가리라 컴카크 하고 말씀하십니다. 컴카 그곳을 위해 누가 올 것이냐 그마크 영으로 기도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워야 한마음 시선 그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라 하십니다. 소울을 빛나게라 너의 눈이 어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고해 아직도 여전히 너의 종을 불구하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어찌 너를 세상 속에 자랑하여 용사로 세우고 있느냐 주어도 통화하잖아 라고 말씀을 전해가십니다. 신부들이여 일어날 때가 주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려져요 그런 포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없어요 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어도 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어도 와 하나님 내가 어찌 그 길을 준비해야지 예비할지 알려주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주여 아빠만 내 질문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답니다. 주여 아빠만 나의 기대 그 기도가 쌓일 때 주가 오시지 않겠느냐. 주여 아빠만 어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이여 어찌 이 상황에서 내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느냐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누구니까 저 너를 불러게 이든 알고 두려웠지 없지 저거 너희만 구원해달라고 하더라 마태로와 말하라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것이냐 주가 오라보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용사들이여 일어나 아바나바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친구들이여 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으로 아웨이브에 기도하는 대로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중국에 가라 영의 기도로 중국을 뚫어라 누가 그리할 것이냐 누가 그리해질 것이냐 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도 내 마음 내 생각 어지럽습니다. 판단이 두렵니다. 생각이 두렵니다. 또 비둘어져서 아버지
세상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코를 열어주사 이 세상에 하나님 함께 하신 천국으로 심어들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영의 입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풍지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우를 보여드리며 소자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노래 들어보니 가난하고 병든 자 들어보니 도와주고 세상적인 말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듣기 견뎌서 들어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탄식으로 그들을 알아주며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우리 빈마이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아멘 하면 나아가면서 걸어와 내 입술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입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 입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치하소서. 이제 아버지요 내 입에 쓴 말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 입에 없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말을 쓰다 보겠습니까? 주님 지금부터 내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있구나. 거울에와 경건의 힘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비춰주십시오. 주께서 마음을 전해라십니다. 괜찮다. 더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처음으로 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주인권을 주권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올릴 것입니다. 아버지 내 입술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할 때 내 입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쏟아질 수 있도록 내 입술의 주권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입술의 주권이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훈련시키시며 꿈으로 환상으로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여 빚어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이 쏟아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 여러 혀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때 두려울 것입니다. 입술에서 영의 말이 나올 때 사탄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의 책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 I will let it be my mind 아버지 마음이 담긴다면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입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한다라며 그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런데 지금 답보다 하나님께 효율 건조를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제가요 경험한 거예요. 입술 나오는 말 정말 제갈을 물린 만큼 훈련했어요. 판단 정직한 쏟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어느덧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정말 볼을 스치는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이 만물 바람까지도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겠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는 들꽃을 볼 때 바람으로 견디는 걸 기뻐하거나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더라고요. 천국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이 계시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내 세상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 마음이 내 안에 투영될 때,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눈물, 담는 그릇을 빚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너의 생각을 빚어주십시오. 아멘. 이 지정답은 못할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런데 방언 말고, 방언을 이제 다 풀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영적 세계 뭐 이것이 물리는 것입니까? 뭐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한 두 분만 물어보고 또 다음 제가 또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것인지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기회. 아멘.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을 담아놓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성령에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을 선물로 주은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영의 기도, 성령님의 언어 폴겠지 않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영을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 방언으로 하나님 싸우는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탄식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